춤을 추고 있는 댄스 프로젝트 탄탄타단의 최진환입니다. 네, 이번 작품은 우먼 돌을 던지다입니다. 이 작품보다 사실 이 포스터에 대해서 사람들이 더 이야기들이 많은데 사실 제 솔직하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이 포스터에 드러내고 싶었어요. 김숨이라는 작가의 한 명이라는 소설책을 읽고 나서 아, 그 이런 내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구나. 그러면 이런 얘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해봐야지 라는 지점을 딱 잡았어요. 근데 사실 그 책은 위안부에 대한 얘기예요. 그 얘기를 하고 싶었진 않았지만 여성에 대한 얘기를 제가 갖고 있었던 그 전작이어서 가장 이야기에서 얘기하고 싶은 남자와 여자 이전에 우리는 하나의 사람, 하나의 형태로서 존재하는 동등한 입장을 동등한 몸, 동등한 사람이라는 인격이라는 걸 갖고 있는 거고 그것이 분리돼서 남자와 여성이라는 성이 나눠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. 뭐가 위고 뭐가 아래인지는 관객이 보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. 출연자가 남자인 우동수와 되게 매력적인 여성의 배우와 그 다음에 남자인지 여자인지 여성이지만 모르게 보였으면 하는 어떠한 조영미수라는 작가.